오늘은 8월 20일 되겠고요. 여전히 무덥습니다. 여전히 무더운데 아침 일찍 공장 들어와서요. 진드기 방제를 하는데 마이트키가 아니고 속살만 골드액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요 앰플 하나에 요 작은 요거 요병 하나에 1리터에 혼합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샘물 가지고 왔고요. 이거 2리터니까 두개 넣습니다. 두 개. 그리고 다음번에는 만프골드 넣을 거고요. 근데 이제 요 진드기 패치는 양봉농협에서는 이제 취급을 안 해요. 그 내성 때문에 아예 이제 판매를 못 한다고 그러네요. 그래서 요런 것들은 다 제가 화성시에서 받은 거고, 화성시에 뭐 여담인데 재정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엄청 많이 지원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신고는 시에 신고는 30통 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올해 이거 16개 받았어요. 16개. 사실은 뭐 많이 쳐도 이거 두각도 안 쓰거든요. 한각 정도밖에 안 쓰는데 그 정도로 재정이 좋습니다. 그래서 양봉하실 분들은 화성시로 오셔야지 돼요. 그래서요, 요거 이제 그두 개를 요 동원 샘물 2리터에다 넣을 거고요. 여기 분면을 1000ml에 하나를 섞어서 80봉군에 사용을 한다고 그랬어요. 근데 제가 한 3, 4일 전에 네다섯 통을 해봤습니다. 네다섯 통을 해봤는데 아주 흠뻑 졌어요. 여기 요 분무기, 요 압축 분무기를 했는데 네다섯 통에 한 400ml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주 흠뻑 적셨습니다. 그래도 건강벌들은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. 네, 그래서 지금까지 속살만 촥촥 하고 뭐또한번 해서 아주 가볍게 줬던 그런 방법보다는 아주 흠뻑 그 소비까지도 젖을 정도로 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왜그 방법을 써봤냐면 민순의 양봉원이라고 하는 유친이 계신데 그분 구독자가 한 6,000명 정도 되시고 10분 정도의 영상이었어요. 7월 20날 올리신 그 영상인데 속살만은 희석 횟수만 지키고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고 듬뿍 줘야지 좋을 것이다. 그래서 지금까지의 방법은 틀렸다.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검증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에 본 영상에서도 속살만의 봉이들을 버무려 가지고 한 국짝씩 이렇게 통에다 배분하는 그런 영상도 있었어요. 그래서 야 이게 맞을지도 몰라 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예 맞습니다. 듬뿍 줘도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듬뿍 줘서 나와 있는 그 진드기를 전부 구제를 하는 게 방제를 하는 게 그게 현실적일 겁니다. 그리고 뭐 벌들이 아주 뭐 전혀 뭐 떨어지는 게 없었어요. 네, 이렇게 두 개를 1리터에 넣어서 혼합을 해놨고요. 요 작은 분무기에다 옮기면서 이제 할 거고요. 7월 20일 날 올렸던 민순의 양봉원 속살만 방제하는 거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저한테는 크게 도움이 됐어요. 그분 거는. 이렇게 뭐, 부산하지 않고 짧은 영상에 아주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,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 귀에는 아주 쏙쏙 들어왔답니다. 그래서 다른 영상들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분,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아주 그 예의도 바르시고 말씀을 조곤조곤 또 아주 정감각에 잘 하시는 분이랍니다.
철이 아주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한여름인데도 시력들이 좋아요. 네, 아주 비해졌듯이 이런 식으로 뿌렸어요. 이래도 이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네, 목욕을 하듯이요. 속살만은 이런 식으로 뿌려놨는데 3-4일 지나서 확인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정량대로만 희석을 해가지고 뿌리시면은 될 듯해요. 아주 듬뿍 뿌려줍니다. 속살만 작업을 마칩니다. 이렇게 2리터요. 앰플 두 개 넣고 설명서대로라면 160군 정도 할 거를 40군 정도에다 뿌리고 남은 게 요거예요. 아주 흠뻑 좋습니다. 물론 소비가 많아가지고요. 봉판이 많아서 더 들어간 거는 있어도 아주 충분하게 좋습니다. 예, 그래도 전혀 약해가 없는 듯 보입니다. 여기 제일 먼저 영상에 제일 먼저 했던 볼통인데요.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. 잘 놀고 있고요. 죽어 나온 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진드기만 박멸을 하는 것 같아요. 아주 잘 됐습니다. 다음번에는 개미산 할 거예요. 개미산이 18도에서 33도 그 사이에 주라고 설명서에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35도 정도 되니까 가장 더웠을 때가 개미산은 안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저기 요거 속살만 못한 거는 진드기 배치 하나씩 넣어놨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